어쩔 수 없이 그냥 날 잡아, 잡수어, 마음대로 해봐. <laughs> 네. 이런 거라면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요. 어, 연예인들 부부가 나와서요. 본인들의 잠자리에 관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프로그램은 우연찮게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들은 막 자주자주 자주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아내들이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늘 다가오는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싫어하는 거가 큰 문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 비단 그 유명한 그 유명 연예인들 뿐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한쪽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내들이 왜 음, 어떤 이유로 남편이 다가오는 걸 거부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용불 용설이라는 그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태화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부부 간의 성, 생활. 이것도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하면 태화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데 이게 비단 연인관계, 애인사이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몸이 멀어지면이라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성적인 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어 아내들이 남편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할 때는 어떨 때 거부하나?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몸이 너무너무 지쳐있을 때입니다. 아, 가정생활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으세요? 뭐 티도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집안일이잖아요. 여성들이 힘들 때 은근히 많습니다. 또 더러는요, 집안일 뿐이 아니고 출근을 하느냐고 또 일까지의 사회생활까지 하느냐고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집안일 하랴, 사회생활 하랴. 집안일 하나만도 힘든데 사회생활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서 들어온 저녁에 남편이 한 번쯤 하자고 추근덕거리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이, 저리가 귀찮아. 이 말이 먼저 나오겠지요. 그런데 남편분들 힘든 아내 배려하지 않고, 아이, 또 싫다고 저러나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어, 어, 힘들어? 왜 힘들어? 어,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어, 나한테 부탁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는 이런 느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요 거부하던 아내분들도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네, 어, 어, 나, 나만 생각해서 무조건 하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왜 거부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아, 우리 여자들은요, 어, 대화가 곧 사랑입니다. 남편과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좀 적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서 꽁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와서, 아 저기, 저기, 응, 뭐, 우리 한 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은 뭔가 이렇게 꽁 해갖고 뒤틀려 있는데 와가지고, 그거는 어땠다라고 하면서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아, 한번 하자고 이렇게 귀찮게 굴잖아요. 아이고, 그럼, 엉간 세싱 어, 아까 그 얘기도 다 풀리지 않았는데, 다가온다? 거, 거부하기 당연한 거죠. 보기 싫죠. 그러면 또 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저께 당신이 그랬잖아. 뭐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남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저께 일인데 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언제 적 얘기를 또 꺼내 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들은요 마음에 이게 담겨져 있어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자들은 대화. 이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어, 이 사람이 왜또 투정되고 안 하려고 저렇게 비비트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왜 그랬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분들이요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도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알몸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장기 때 한꺼번에 확 몸이 커져가지고요 어, 여기 다리, 허벅지, 뭐 엉덩이, 뱃살 이런 쪽에 전부 막 짜글짜글짜글하게 주름이 많이 지어져 있대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 도저히 몇십 년을 살고도 보여줄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늙어지잖아요. 그리고 몸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배는 또 많이 나오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부터도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뿔뚝 나온 배, 그리고 퉁퉁하게 찌어진 살, 그리고 이렇게 탄력 없어지는 이 몸을, 보여 주기 싫어서 남편이 다가오는 걸 거부하는 여성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요. 남편한테 매력을 못 느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약주 잘 드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에 취해 갖고 들어오셔요. 그런데 술만 드시는 분은 또 술만 드시는 게 아니고 담배도 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술에 쩔었지요? 담배 냄새 나지요? 그러면 들어와서 잘 씻지도 않아요? 그러면 입냄새, 몸냄새, 온갖 냄새 막 풍기고 있어요. 그런, 그런 남자한테, 아무리 남편이라도. 평생 돈 벌어다 주고 자식을 함께 낳던 남편이라도 그런 남편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날 잡아 잡수어 마음대로 해봐. <laughs> 네. 이런 거라면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남편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남편분들, 물론 사회생활 힘드셔서 가끔 술 한잔씩 하고 들어오실 때도 있겠지만요. 그게 가끔이 아니고 자주자주 반복되시는 분들 계시죠. 아유, 그런데 술만 잔뜩 취해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날은 담배 냄새 또 풍기잖아요. 게다가 담배 냄새 풍기는 데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코를 드릉드릉 굴어요. 코골다가 어쩌다가 잠결에 깨가지고 옆에 부인이 누워 계시면 툭툭 치면서 한번 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남편이 에?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아유, 그럼 술 냄새, 담배 냄새 코로 꼬라. 그런데다가요 또 입이 거칠어요. 이놈뭐 입이 내 한번 하자니까. 막 이래 봐요. 어디 남편이 좋아서, 어디 고와 보여서. 예, 한번 해 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도요. 매력 없을 때 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순간이 바로 그런 모습일 때입니다. 게다가 또, 막, 하자고, 하자고, 또, 막, 달래붙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예. 몸도, 마음도, 더더더더욱이 더안 널릴 때가, 바로 이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네TV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 어, 이렇게 제가 오늘 예시를 드렸던 네 가지에, 에, 합당되는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기네TV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중년, 장년 노년 여러분들, 몇십년을 함께 같이 살아도요, 노력 없이는 절대로 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수 없겠지요. 몸도 마음도 모두가 열려서 통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부부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